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너 엄청 행복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그게 너무 당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몰라. 제가 요즘 미음이 참아지지 않고 삐질삐질 나오는데 왜 참아? 사랑만 받겠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참아요. 근데 이제 참아지지 않고 인식이 될 때는 쓴다고 쓰는데 못 써요.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써보자. 미워. 죽일 미워. 거야. 죽여버릴 거야.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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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못 들어주세요. 사랑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서러웠어. 너무 서러웠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 아픔 인정하면. 이 아픔 인정하면.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너무 비참해서.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차라리. 그 아픔을 죽이겠다고. 그 아픔을 죽이겠다고. 약자를 죽이겠다고. 약자를 죽이겠다고.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 보는 것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가해할 수밖에 없는. 가해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가해할 수밖에 없는. 가해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픔. 가해자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가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자, 내가 가해자한다. 네 가해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아들이야? 응? 너 우월해? 엄마 아빠한테 줄 거 있어? 엄마 아빠한테 행복하게 해줬어? 응? 너 자격 있어? 자격이 있냐고! 살 자격 있어? 응? 꺼져버려. 너 같은 게 왜 나와서? 난 아들이 필요해. 남자 데려와. 너같이 무능한 여자 말고. 똥싸배기 말고 유능하고 행복하게 해줄 남자 데려와. 응? 대답해봐. 살 자격 있어? 있어? 없어요. 근데 왜 살아? 근데 왜 살아? 응? 너 살 자격 없는데 왜 살아? 응? 왜 살아? 죽어야 되겠지? 안 돼.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죽여버릴 거야. 고집을 하지. 절대 죽기 싫지. 그게 이상한 겁니다. 네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엄마. 엄마. 고집 부린다고 안 죽어? 죽어요. 근데 왜 고집 부려? 고집 부릴 때 행복해? 괴롭지? 고집 부리면 산다면 부려. 못 살잖아. 죽음조차. 죽음조차.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부림. 고집 부림. 약자가. 약자가. 집착슨. 집착슨.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사랑만 받겠다고. 사랑만 받겠다고. 미움은 두렵다고. 미움은 두렵다고. 고집 부린 약자가. 고집 부린 약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이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가 납니다. 인정돼. 이 약자를. 이 약자를. 아프다고. 아프다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살겠다고. 살겠다고. 사랑만 받겠다고. 사랑만 받겠다고.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집착해서. 평생 집착해서.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날마다 집착해서. 날마다 집착해서. 미움만 받고. 미움만 받고.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뱃속에서부터 집착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이거야 집착이. 얘 언니 때는 그래도 덜 집착했어. 딸도 받아들였어. 근데 둘째 때는 아들아들했어. 자기도 모르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집착이 올라와서 니네 엄마가 그 개집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절대로 난 딸인데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너도 살겠다고 집착했어. 딸이면 나 죽을 거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집착했어. 살겠다고. 그리고 여자 인정 안 하겠다고 막 개고집을 부리고 집착해서 살았어. 태어나니까 네가 집착해서 산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안 죽인 거야 그냥. 딸인 줄 알았어도 설마 죽일 수는 없었겠지, 그치? 근데 혼자 집착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집착해. 그러면 내 뜻대로 된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려고 집착할 때 어때? 남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지. 그리고 막내를 태어났으니 집에서 좀 집착 쓰고 고집 부려도 좀 들어줬어. 그게 필패야. 이걸 하니까 사회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걸 하는 거야. 네가 너도 모르게. 이게 막내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꼬야. 이게 논리도 없어. 다 지가 가져야 돼. 엄마 아빠도 막내라고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 애를 베리는 거야. 세상은 막내라고 봐주지 않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만 봐줘. 방구석 여포가 되는 거고 나가서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야. 귀엽기는 하지만 이기주의자를 누가 좋아해. 네가 너도 모르게 잠재의식이라서 안 그러려고 해도 이기적이고 내 주장만 할 때 이기주의자라고 하지. 내 뜻대로 하지. 그렇게 돼버리면 오냐오냐 큰 아기들의 맥적. 그게 버림받는 거야. 알아듣니? 죽음을 조금 받아들이니까 조금 나지긴 했는데 너의 고집이 자기 뜻대로 다 하려는 게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데다가 또 오냐오냐 키운 데다가 또 엄마 관여까지 다 해서 엄마의 아픔까지 해서 되게 세진 거야. 엄청 많이 풀어야 돼. 내 뜻대로 할 거야. 다 내 거야. 그거 나 막내니까 다 가져야 된다는 게 있어. 그리고 남들이 다 책임져줘야 된다는 게 있어. 그냥 다 내 거가 너무 당연해. 이게 집착이야. 당연한 게 어딨어. 그치? 어느 집안은 너 꼬맹이지 하고 제일 조금 주는 집도 있어. 근데 약자를 보호하는 집안. 우리 집도 그랬어요. 많은 종합 선물 세트 사오잖아. 옛날에 그게 최고 큰 선물이었거든. 애들한테 다 줘. 막내야 다. 무조건 책임은 다 윗사람이 지고 내가 그렇게 컸거든. 좋은 건 다 아랫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학습을 받고 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되니까 나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받고 유능해져.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해. 하지만 다 내가 받고 일 안 하고 책임은 남이 주는 거로 학습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너는 싫어하지 다. 너랑 일 안 하려고 해. 뭐 힘든 건 다 걔들 보고 하라고. 너는 편하게 사장님도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니까 너는 그게 집에서는 귀요미로 알고 쓰면 집에서만 쓰지, 그치? 근데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너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써오고 이게 고집이고 집착이고 네 뜻대로 하려는 너만 아는 이기심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게 아예 뱃속에서부터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뜻대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안 되는 게 훨씬 많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보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같이 책임지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아가? 그 집착하는 애가 어리석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벌써 죽임 당할까 봐 두렵고 네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게 올라오면 그걸 안 느끼고 그 약자 버리고 바로 써, 네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네 뜻대로 하려고 그걸 집착을 쓰다가 네 뜻대로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흥! 이렇게 하는 거야. 삐져. 알아들어? 언니랑도 그래서 삐지잖아. 네 뜻대로 안 해주면. 너는 이 그림 왜 좋았어? 그냥 제목이 너무 나라서. 제목이 뭔데? 흥, 절대 미움받지 않고 사랑만 받을 꼬야. 그렇지. 그게 막내들의 제목이야. 힘든 건 다 형아가 하고 나는 좋은 거 먹고 형아가 날 지켜줘. 그럼 나는 편하게 있고 내가 심술 부리면 형아가 다 받아줘. 그거를 계속하면 너는 도가 안 되고 저 언니만 도가 많이 될 거야. 자기가 책임지고 빼앗기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더 손해보고 이게 도거든. 너가 살아온 방식이 거꾸로 갔거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행복한 여자가 되고 행복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열등하고 그릇이 작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 교육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 온 인류가 아파지고 나라가 힘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약자 걔 올라오면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치?
자, 이 그림 봐. 이제 흥! 사랑만 받고 미움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너한테 얘기해줘봐.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제 밀렸던 미움도 받자. 근데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거 네가 얼마나 미움을 안 받고 얼마나 미움만 쓰고 그랬던 거야, 그치? 자, 똥싸배기. 똥싸배기. 이 마음은? 이 마음은? 동생으로. 동생으로. 딸로. 딸로. 귀염둥이로. 귀염둥이로. 사랑받을 때만 쓰고. 사랑받을 때만 쓰고. 너 출세하고 싶지? 출세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싶지?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싶지. 그러면?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마음 집에서 막내로. 집에서 막내. 가끔만 써야 돼. 가끔만 써야 돼. 이제 미움받고. 이제 미움받고. 책임지고. 책임지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도. 미움을 많이 받을수록. 미움을 많이 받을수록.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단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단다. 힘내. 힘내.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을 거야. 자, 1호를 했어. 그리고 다시 봤어. 헤라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못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보면 그거를 제일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지만 그게 제일 부럽고 그게 귀여워. 나는 한 번도 못 해본 걸 너를 해봐. 너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너 엄청 행복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그게 너무 당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몰라. 그럼 그게 독이 된 거야. 많이 갖고도 행복하고 감사한 줄 모르는 애고는 하늘에 거를 봤지. 그 빛을 너 늙어서 네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몰아서 갚는 사람 있어. 저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옛날에 기사 많이 넣어? 평생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맨날 밥 한 번을 안 하고 공주처럼 자라서 그렇게 살아서 그게 너무 당연해. 감사한 줄 모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식구들 다 죽고 나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 맥도날드에서 집도 없이 잤어. 그러다가 객사에서 죽었지. 그 미움을 그렇게 다 갚아야 돼, 늙어서. 늙기 전에 깨달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는 봐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헤라님의 마음,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 그렇지? 네가 힘들게 책임지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네가 엄마가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사장님 마음을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사장님이 다 해. 책임지는 건 사장님이 다 해. 직원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놀아도 되고. 사장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네가 사장이 되지. 이렇게 똥싸배기가 사장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야. 할 수도 없는 거야. 알아듣나? 사장하고 싶다고 하면서 마음은 안 하려고 해. 안 되지, 그치? 그거 얼마나 운이 좋아, 우리. 아니, 누구는 한 번도 그런 똥싸배기 짓을 못해서 난 사실 그게 제일 부럽거든.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나이 먹고 5, 60이 되면 나는 할머니 돼 있겠지. 그때 너한테 내가 하기로. 기다려라. 내가 우리 제자들이 이제 훌륭해지고 진짜 어른 되면 엄마 아빠도 애기를 보이거든. 스승도 애기를 보여. 그럼 내가 그때 막 짜증도 내면서 야 이거 싫어 딴 거 가져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애기 짓 좀 해보고 죽으려고. 사람은 다 해봐야 되거든. 내가 부모한테도 못했고 아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가 근데 너 얼마나 행복해. 젊을 때는 하고 아니 또 이게 너무 늙어서 알으면 맥도날드 할머니 신세가 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한 번도 못하네. 딱 이렇게 젊을 때 헤라님 같은 스승이 나타나서 알려주네. 그래서 이제부터 미움 좀 받고 청산하면 되네. 그럼 네가 중년에는 딱 당당한 또 여자 또 쓰고 이 네 인생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야. 엄청 아름답지. 거기다 엄마 아빠가 너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또 엄마가 봐. 똥싸배기 그냥 오냐오냐한 게 아니라 마음껏 필요하다고 본인이 하고 또 너를 이렇게 시키고 얼마나 훌륭한 엄마 아빠까지만. 너같이 복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야 진짜 너 몇 살이야 지금? 27이야. 그 봐. 헤라님은 38에 이걸 만났네. 네가 27, 11년이나 11년 동안 미움받은 미움 다 청산되겠다. 나는 그때 이제 입문했는데 네가 내 나이 되면 계속 공부하면 얼마나 훌륭한 여자 되겠어.
헤라님을 뛰어넘는 여자 되겠지? 세상에. 그럼 헤라님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나올 거고, 똥싸배기들도 잘 가르칠 거고, 어른 마음도 느낄 거고, 효도도 할 거고, 부모님 다 살아있고. 네가 헤라님보다 엄청 행복한 여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아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겠어. 네가 엄청 부럽고 엄마한테 어리광 부릴 수 있었던 네가 딱 한 번도 못 해봤거든. 내가 엄마가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그걸 못한 게 후회되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네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 오 부러워. 우리 너무 부럽고. 네가 젊으니까 몇십 년 닦으면 오 우리는 날 뛰어넘겠지. 잘 못했어.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잘못했어. 너의 제일 큰 잘못은 네가 이렇게 행복한데. 네가 미움치면서 맨날 뭐라 그랬어. 뭐 맨날 없는 거 투정 부렸지? 나 이거밖에 없어. 나는 왜 삼성 어 거기 회장 딸로 안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림도 안 가질까? 어 왜 이럴까? 너 그러면 가진 걸 다 뺏겨. 잘못했어. 그게 동사백이야. 이 눈이 가끔 해야 귀엽지? 맨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는 귀요미도 있지만 개미미도 있는 거야. 귀엽지? 요런 애기니까. 하지만 맨날 그 애기를 쓰면 네가 애기가 아니고 어른인데 아직도 애기 마음은 어떻게 돼? 벌 받지. 그렇지? 네. 철들기다. 네. 미움도 받고. 네. 다 엄마 책임, 아빠 책임, 언니 책임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네. 언니보다 더 훌륭하지 않은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언니 네가 이해해. 과자 내가 두 개 먹고 넌 하나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너 훌륭한 사람 되고 싶잖아. 네. 그렇지? 미움도 그게 미움받는 거야. 손해보고 싫잖아. 빼앗기고 책임도 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꺾고. 네. 숙제야. 네. 너는 언니랑 엄마 아빠한테 꺾는 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꺾으란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보면 딱 얘기해줘. 엄마 아빠 속에도 애기가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을 거야. 정중하게 딱 얘기해주는 거야. 근데 네 잘못을 딱 얘기 들으면 딱 꺾는 거야. 그게 멋진 여자야. 알겠어? 자 이제 봐. 귀엽지? 가끔 쓸 거 생각하니까. 따라해. 귀여운. 귀여운. 앞으로 우리 잘 쓰자. 앞으로 우리 잘 쓰자. 네가 나야. 네가 나야. 인정되지? 네. 아우 그러면 아주 귀여워졌어. 그치? 귀엽고 선명하고. 그런데 힘차. 똥싸배기가 크면 이렇게 우람한. 아주 힘차. 그리고 에너지 센 사람이 되는 거야. 훌륭한 사람. 알겠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